어쨌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참 기쁘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럼 윤 여사님도 우리 개모임 같이 하시는 거죠? 개모임이요? 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갯돈 내서 한 사람씩 태워주거든요. 윤 여사님도 같이 하세요. 전 그런 걸 안 해봐서. 우리 집 양반이 그런 걸 싫어해요. 아유, 남편 알게 하나요, 뭐. 그냥 우리끼리 친목 도모예요. 글쎄요, 그런 모임이라면 전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아, 걔 안 하면 어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윤 여사님. 그럼요, 저희도 봉사가 우선이랍니다. 근데 윤 여사님 아드님은 만나는 아가씨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그래요? 아, 그댁도 손이 귀한 집인데 현우가 사대독자잖아요. 박 판사님이 결혼 서두르라고 안 하세요? 그런 얘기 하죠. 그렇다고 따로 사귀는 아가씨도 없고. 그래서 선을 보기로 했어요. 선이요? 어머, 그래요? 하긴 현우야 맞선 보겠다고 하면 아가씨들이 줄을 서겠죠. 어떤 아가씨예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대요. 이번에 조교수 임명됐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은요? 부친이 대학 총장이세요. 법조계와 교육계의 만남이네요. 우리 태경이도 좋은 자리 있으면 주선 좀 해주세요. 태경인 좋아하는 아가씨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들만 좋으면 되나요? 결혼은 집안끼리 혼사잖아요. 그건 그래요. 야, 구미호, 윤 여사 아들이 사귀는 여자 있다는 얘기 너도 못 들어봤어? 그런 여자 없다잖아. 사귀는 여자 있으면 선 본다 그러겠어? 이상하네. 아들이 사귀는 여자 있으면 뭐해? 윤 여사가 어떤 사람인데? 그건 무슨 소리야? 윤 여사 며느리 절대 아무나 안 들여. 집안 얼마나 따지는데. 생각은 그래 보이지 않던데. 아유, 사람 생긴 거 같고 절대 몰라 언니. 아무튼 그 집 할아버지부터 자식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아무나 그 집에 줄 못 댄다니까. 그만해라. 점심 먹은 거 얹히겠다. 우리 집 같은 집 없어 언니. 우리와 집안을 보기래 뭐래? 그저 사람 하나만 보는 집이잖아. 가라구만. 하여간에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저번에 윤 대표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 공연 투자 기획서예요. 검토해보세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공연 퀄리티도 높이고 홍보 쪽에 더 신경 써서 판을 키워볼 수 있겠네요. 근데 배우 캐스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은하수 극단 배우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주연 배역들은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을 써야겠지만요. 당연히 여주인공은 실력도 있고 네임밸류도 있어야겠죠? 특히 이번 공연은 기존의 배우들과도 비교가 될 테니까요. 근데 연출은 한 감독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라이센스 뮤지컬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셨는데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어? 한 감독 왔어? 다들 같이 계시네요? 자, 우린 자리 좀 비켜드리자. 한 감독, 윤 대표하고 얘기 좀 나눠. 무슨 얘기요? 윤 대표가 얘기할 거야. 그럼 나중에 봐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한 감독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은하수 극단과 라이센스 뮤지컬 할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전 한 감독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원치 않으신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듣자는 건 아니니까 심사숙고해보세요. 대신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잘했어.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집이 왜 이래? 여보, 경찰에 신고해요. 집에 도둑 들었나 봐요. 도둑은 무슨 도둑이야. 에이처럼의 강아지 짓이지. 에이, 물이나 한잔 줘. 아, 우리 후에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이상하네.